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이폰 12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루머들이 맞아 들어가긴 했는데 기존에 유출되었던 그 루머들이 사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0Hz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약간 기존의 11 시리즈랑 비교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와닿을 만한 이런 혁신적인 변화들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발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S20 울트라 뭐 100배 줌이 아니라 애플식으로 따지면 이제 200배 줌이 되는 거죠. 막 그렇게 200 줌 땡기고 막 1억 화소 어쩌고 하고 막 접고 막 LG는 막 돌리고 있고.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혁신적인 요소가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여서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충전기랑 이어팟까지 빠지면서 거의 뭐 애플 약간 이렇게 되고, 아이폰 12 사면 막 호구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여론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약간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 제 생각은 이렇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전에도 계속 갤럭시를 사용해보다가 아이폰 11 프로가 저의 첫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의 콘텐츠만 보더라도 그 개수가 갤럭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애플을 단순히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약간 잘못된 여론 때문에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봅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랑 LG전자가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오히려 가격이 다운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보시고서 욱해서 댓글 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11 프로랑 12 프로를 비교할 거예요. 여기서 전제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에서 12 프로가 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같거나 오히려 더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뭐 부품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빠졌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이런 정성적인 그런 수치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을 따져볼 거예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64GB가 올라갈 때마다 약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올립니다. 자, 아이폰이 64GB에서 256GB가 될 때는 21만원이 올라요. 그런데 패드 같은 경우에는 64GB에서 256GB로 갈 때 20만원이 올라갑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128GB가 없기 때문에 256GB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폰 11 프로는 160만원, 12 프로는 149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주고 충전기도 주고 케이블도 주고 이어폰도 주죠. 그런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가 빠지고 이어폰도 빠졌어요. 자, 그런데 충전기랑 이어폰은 각각 애플에서 얼마에 팔고 있냐, 2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도요. 한마디로 요 두 녀석을 만약에 줬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5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4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이폰 12 프로는 6만원이라는 가격이 할인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펴볼 건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될 만한 요인들이 꽤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칩셋 성능이 올라갔고, 일단 5G가 잘 되든 말든 일단 5G 탑재라는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고, 거기다가 카메라도 소폭 발전이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어떤 게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빠진 거나 후퇴했다 이런 기능들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었으면 있었지 빠진 거는 적습니다. 물론 이 공식 홈페이지 스펙 기준으로는 아이폰 11 프로가 아이폰 12 프로보다 동영상 러닝 타임이 1시간 정도 부족해요. 11 프로는 18시간, 12 프로는 17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배터리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칩셋이 5나노 공정으로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한 것 같은데, 배터리가 이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6만원이라는 금액이 낮아졌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는 가격이 다운된 게 맞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XS 시리즈 이전 모델에서 트리플 카메라를 써보고 싶은데 아이폰 12는 뭔가 사면은 약간 호갱 될것 같으니까 11 프로를 사야
해야지 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11 프로를 중고로 구입해서 조금 저렴하게 맞춰야겠다, 요거랑 나는 이 직각 디자인이 싫어서 11 프로를 살 거야,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가 11 프로보다 비싼 것 같아서 11 프로를 사겠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는 이런데 기본 모델들은 어떨까요? 자, 아이폰 11은 64기가가 85만원, 아이폰 12는 64기가가 105만원이에요 요거는 용량이 똑같은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봤던 충전기까지 넣고 이어폰까지 들어가면은 요 녀석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 12 기본 모델은 무조건 엄청 비싸진 거네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1 프로처럼 소폭 상승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LCD 디스플레이였죠. 그런데 12 같은 경우에는 프로 라인과 거의 똑같은 슈퍼 레티나 XDR 올레드를 탑재했어요. 프로랑 거의 같다 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요 녀석은 프로에 비해서 밝기가 살짝 낮습니다. 625니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도 또 그러면은 LCD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폰 11에 들어갔던 LCD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랄까 약간 낮은 수준의 LCD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LCD 특유의 그 탁한 색감 이런 거를 크게 잡아주지 못했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2로 넘어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탁한 색감이 당연히 없어질 거고 명암비가 훨씬 더 뚜렷해질 거고 거기다가 이 최대 밝기 같은 경우에도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제조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뭐 가격이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앞선 11 프로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정책을 매기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12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나서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폰 12를 사면 호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물론 저도 이 발표를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뭐 120Hz가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3D 터치를 조금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뭐 역시나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5G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의 5G를 지원한다 뭐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는 느껴졌는데 그래도 막 11 시리즈 때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조금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아이폰 12 적어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비싸졌다, 11 프로보다 비싸졌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 이제 가성비 있는 S20 FE 언박싱을 하겠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조만간에 S20 FE 언박싱과 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티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